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안광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 너무나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다는 것은 좀 있으면 이제 강의 속에 조금씩 나올 겁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저의 이제 직업을 갖다가 한네 가지 정도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영업과 회사, 그 다음에 회사 설립, 그 다음에 또 자영업을 이제 좀 했었는데, 저도 한 굉장히 활발할 때 이제 30대 중반에 인도네시아 회사로 주재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10여 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생활과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회사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참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30대, 40대 이제 넘어갈 때니까. 우리 이제 인간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활기왕성한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보다도 지금 저는 이제 올게 이제 60대 후반입니다. 근데 지금이 오히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그래서 이 애터미가 얼마만큼 저한테 이 소중한 이 애터미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애터미를 만나게 됐는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났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 보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중, 어, 작년에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애터미를 만날 당시에 제일 마지막 업이 한 조금, 그것도 세탁업을 조금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때 이제 애터미를 만났었는데, 저는 이제 애터미를 만날 당시에 제가 이제 61에 만났었어요. 61에 만나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시골 저 경상북도 봉화군이란 곳에 제가 토지를 좀 땅을 좀 매입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브루벨리 이게 유행 많이 할 때죠. 브루벨리. 그래서 브루벨리를 갖다가 시골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갈라고 이제 준비를 하던 때였었어요. 그때 사람이 이제 참 저는 때가 참 중요하다는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를 만나는 그 운때가 바로 그때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늦었었으면 저도 시골에 농부가 됐을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올라왔을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귀농 준비를 해가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과 한두 몇달 사이에 우리 이제 장혜란 이제 총장님과 그 당시 장혜란 총장님 어머니 이종훈 이제 총장님 그다음에 변인성 총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항로가 180도를 바뀌는 인생 항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아까 서두에 그두 분을 만난 그게 제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예, 저 행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애터미를 만났는지 동기들은 각자가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만한 7년 정도 됐고 이제 애터미에서는 지금 현재 스타마스터고 또 리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비전홀 공주 리더스 클럽도 다녀왔습니다. 리더스 클럽 다녀오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식사도 너무나도 맛있게 잘 나오고 뭐 그러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저같이 장장 마라톤 이제
그 강의를 했었는데 직접 회장님 나오셨고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비전과 애터미 미래상 이를 나타내는데 정말로 가슴 깊이 쏙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애터미를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2, 3년 안에 다 리더스 들어가시고 또 로얄도 들어가신 분 계시겠죠. 꼭 성공하리라 믿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그 애터미 제가 제 나름대로의 했던 그 이제 경험을 갖다가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맡은 그 분야가 이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8단계 중에 제가 이제 1번 이제 꿈과 목표, 결의, 결단. 세 번째가 이제 명단 작성이죠. 명단 작성. 명단 작성과 이제 초대죠. 명단 작성 초대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한 3, 40분간 명단 작성과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명단 작성, 준비된 초대. 자, 명단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명단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이 명단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높겠죠. 보통 저희들이 또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이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여기서 많이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인이 혼사가 있을 때 애들 자녀 뭐 청첩장을 보낸다 했을 때약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250명 정도의 그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명단이 보통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많으신 분들은 그 명단이 뭐 500명, 1000명, 뭐 저희 파트너 몇 분들을 보니까 한 2000명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명단이 또꼭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또 명단이 더 없다고 해서 또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명단은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을 갖다가 명단 작성 사업자를 위한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명단은 뭐냐? 명단 작성하는 거는 명단 작성은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제일 첫 명단이에요. 명단. 그래서 소비자 속에 우리가 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단 소비자를 위한 목적의 명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단 작성하는데도 여력이 좀 필요하겠죠. 노하우랄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명단 작성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저희 파트너들도 몇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명단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명단을 하는데 뭐 얼마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몇명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명단을 많이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보면 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명단이든 간에 예단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을 모두 적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휴대폰에 내가 본인이 이제 아는 인맥들을 다 휴대폰 속에서는 명단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 속에 있는 명단들을 일단은 끄집어내 가지고 노트에다가 명단을 작성하세요. 휴대폰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그 휴대폰에 있는 명단을 노트에 옮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그 명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반경 3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든 명단의 대상이 될수 있다. 애터미를
알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 같다 말씀 우리 교육사 통해 들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명단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노트에다가 기록을 다 하시고 또 어느 분 가리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을 명단을 갖다가 기록을 다 하세요. 기록을 갖다. 그러면 많게는 뭐 500명, 1000명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좀 적게는 1, 200명, 2, 300명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보통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신규 분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업 이제 결정을 내리고 했을 때 보면 명단을 적으라고 이제 해가지고 보면 한 100, 200, 300명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사회 활동 이런 게 많이 했던 분들은 보면 명단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장점과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단을 갖다가 이제 다 적었습니다. 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갖고 이제 진지하게 우리 이제 스폰서 님하고 같이 명단에 속에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서로 이제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아, 이런 분은 이런 지금 현재 업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떻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서로 해가지고 쭉 순번을 좀 매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먼저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알릴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상부터 먼저 이제 애터미 전달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나 밑에, 본인 밑에 좌우에 이제 좋은 명단들이 일단 들어와가지고 명단 들어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 알리면서 또 지속적으로 명단도 추가, 계속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를 갖다가 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단을 약 한 300명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갖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명단을 갖다가 깔때기 이론, 뭐 이런 항아리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요 이제 오늘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깔때기 이론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 한 300명에서 한 500명 되는 이런 명단을 갖다가 요 깔때기 속에 여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요. 이게. 다 집어여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봤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추려내는 거죠. 추려내 가지고 제일 좀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이제 먼저 우리 애터미를 갖다 알리는 거죠. 알리는 데서도 그것도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는 사람을 갖다 모두 이제 깔때기 속에 만나 집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파악을 스폰서하고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여기에 초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갖다 항상 스폰서하고 본인 그다음에 이제 초대된 사람들하고 항상 긴밀한 걸 이제 이뤄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전화 상담 뭐 초대 뭐 SDB 초대 플랜 하는데 보통 우리들은 보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의 리더가 나오가지고 그걸 이거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초대할 사람이 이제 과연 어디 누구냐 이거죠. 초대할 사람들이. 잠깐만요. 초대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명단 이렇게 보시면 진짜 내하고 본인과 그 사람 A라 그렇다면 A 홍길동 그 홍길동이 정말 나하고 잘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부터 먼저 이제 이걸 갖다가 진취적인 사람, 그렇죠? 성격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좀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바로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제 애터미 거물 네트워크를 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봤을 때 제일 이제 좋은 이제 A급이라고 A클래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든가 모든 일 요게 사업에서 또 실패를 맛본 사람 이 보통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좀 이제 사업을 했던 분들이 성공했던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업하다 어떤 조금 실패를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찾고 있으신 분들 있죠. 찾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리크루팅 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찾기 때문에 또 간절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하고 같이 이제 하면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거 갖다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가지고 내가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 것인지를 갖다가 스폰서 사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보면 첫째 관계 신뢰 쌓기지 않습니까? 신뢰 쌓기고 가만히 가서 이제 만나는 얘기하는 건데 제품 전달 호기심 유발 사업 설명 홀라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초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테크닉이. 왜냐하면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몇년 만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신뢰도 아직도 좀덜 쌓인데도 막 애틈이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호응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죠. 그래서 오래된 사람, 안 그러면 근래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라도 갑자기 내가 애틈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방어를 치는 거죠. 방어막이야. 왜냐? 그 사람들은 우리 애틈이 아닌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애틈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다단계 네트워크 우리는 마케팅 좋게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단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다단계를 갖다가 보통 이제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실질적으로 보면 피해 사례가 있든 우리가 피해가 없든 간에 일단 우리 한국 정서상 다단계라 그러면 조금 이제 거리를 갖다가 좀 둘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를. 그래서 거리를 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하면서도 먼저 신뢰 쌓기를 갖다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겠죠. 요즘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가정은 어땠는지 뭐 이러면서. 근데 뜬금없이 막 갑자기 전화도 안 하다고 왜 전화해가지고 또 가정 뭐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걸 하지만 그래도 안부 전화 겸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는 좀 짧게 하면서 하다가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요즘 뭐 가정에서 뭐 사정 뭐 가정형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좀 과거에 뭐 취미 활동 이런 거 있었으면 생각해 냈다가 뭐 취미는 안 그러면 뭐 등산을 자주 가는 분 같으면 등산이 요새 산 어디 가면 좋더라든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얘기의 스토리링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신뢰 쌓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뢰 쌓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가까워졌을 때 이제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초대를 하면 이제 성공 게임이잖아요. 확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미연에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걸 갖다가 전화로 내가 얼마 전에 애텀이란 이제 네트워크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를 만났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길동이 너한테 자네한테 이 애텀이 사업을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만나서 우리 한번 사업 설명 한번 들으러 가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트워크 좋아가지고 금방 오케이 약속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그래서 전화로는 사업 설명하는 것이 금물이죠. 금지된 거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전화로
얘기할 땐 안부 전화만 한다. 안부 전화만 하고, 안부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자꾸 실례 사킬 하면서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센터로 이제 초대. 센터를 초대했을 때 이제 센터에서 이제 센터 초대하게 되면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우리 호일러 법칙을 이제 좀 써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스폰서님하고 미리 이제 얘기를 좀 맞춰 놔놓고, 또 스폰서의 홀 이제 에드파일을 갖다가 많이 이제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성공의 확률을 이제 높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대를 돼 왔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많은 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또저 파트너들 이런 경우도 좀 과거에 좀 있었는데, 지금 워낙 교육을 많이 통해 가지고 호일러의 법칙 요걸 갖다가 이제 지금 다 알아요. 웬만한 미리 요런 걸 해주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격상으로 보면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 빠른 급한 성격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또 스폰서도 보면 말이 좀 느리고 좀 천천한 스폰서 계시면, 본인이 먼저 급해가지고 막 얘기를 갖다가 막 하려 그래요, 이게. 그래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한 분이 초대되어 왔을 때, 이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애터미에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을 갖다가 이제 스폰서하고 이제 많이 말을 좀 많이 맞추면서 이제 이분을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때 역할 분담이 있어요. 역할 분담이. 어떤 역할 분담이냐면, 스폰서하고 이제 본인하고 이제 초대자가 있는데, 초대자를 이제 앉혀놓고 얘기한다. 아, 우리 초대, 이제 본인이 초대자를 이제 소개를 할 때, 아, 이분은 뭐 사회적으로 뭐 저명하고 뭐 굉장히 뭐 어떻게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었던 분이고 하면서, 스폰서 앞에서 이분을 갖다가 너무나도 가서 이제 가대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그 자리 들었을 때 스폰서하고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가 좀안 됩니다. 반대로 실록 이분이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하셨고 또 저명한 인사라 얘기 그러더라도, 일단은 이분은 애터미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애터미의 애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모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서 애터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바로 스폰서. 그분의 스폰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폰서에 대해서 에디파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스폰서님은 실업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업에 얼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직급까지 가 있고, 애터미에서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분이고, 많은 걸 갖다 품어주고, 뭐 이런 에드파일을 갖다 많이 해놨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이 들으려 그러는 자세가 이제 좀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미팅은 굉장히 힘든 그 미팅이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를 갖다가 에드파일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몸에 많이 이제 익혀놔 놓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이게. 그래서 그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폰서의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하는 데 있어서 잘 이제 들을 수 있게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자세를 어떻게 이제 취해야 되겠습니까? 스폰서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끼어들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지요. 아, 맞습니다. 이제 그래. 고개 끄덕끄덕 이래. 이렇게 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도 같이 스폰서 하는 그 우리 애터미의 비전 얘기, 뭐 스폰서 우리 애터미 얘기를 갖다가 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분이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본인과 초대자보다도 스폰서의 말을 갖다가 존중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일러의 법칙 이 부분이 됐을 때 정말로 소중한 그거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만 제대로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초대를 갖다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초대해서 예를 들은 것은 왜 예를 들냐면, 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걸 갖다가 제가 굉장히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말은. 왜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이제 얘기하냐면, 저도 아까 서두에 이제 저를 리크루팅 하신 분이 있었겠죠. 바로 그분이 이제 장혜란 이제 총장님, 어머니 장혜란, 이종훈 본부장님과 변인성 총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몇 개월 만에 나왔다. 제가 8개월 만에 애터미 알아봤었어요. 8개월 만에 저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에 A사라는 걸 갖다가 한 4년 반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 플래티넘을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저도 네트워크였다면 열정적으로 저희 부부가 40대 중반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애터미가 저의 총장님하고 변인성 총장님하고 이종 본부장님 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제가 거부했거든요. 알아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자신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저도 8개월 만에 8개월도 사실 조금 더된것 같아요. 보면 이제 8개월 만에 저도 이 애터미를 알아보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자신들은 몇달 만에 나오고 이걸 갖다가 조금 까먹고 자기가 리크루팅 했던 사람들은 본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몇 개월 만에 나온지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리크루팅 했던 대상자들은 왜안 나오는지 아유 답답해. 아유 이 사람 나왔으면 여러모로 이걸 갖다 어떻게 하소연 스폰서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은 가능은 얼마만 시간에 자기가 본인이 이제 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나왔느냐, 요걸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요 여유가 좀 생기는 거고, 또그 사람의 배려를 하면서 그 사람의 또 타겟을 맞춰가면서 이 사람을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 애터미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의 여유랄까 이걸 갖다가 가지고 올수 있는데 먼저 본인 자신은 망각해 버리니까 막 본인은 급한 거야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왜안 들어올까 스트레스 받고 또한번또 시스템에 들었다가 또 나가면 나갔다 들었다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들어왔을 때는 또 입이 이제 또 귀가 열려가지고 아 우리 이제 파트너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서님 아 그때 이런 분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사업 물론 빨리는 가야 됩니다. 빨리는 하는데 열정적으로 빨리는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유를 조금 가져가면서 본인의 위치 본인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잘 이제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조금 덜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애터미 사업하는 데 조금 더 이제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것 갖다가 제 가슴속에 항상 그걸 이제 갖고 있어요, 보면. 이게. 제 자신을 갖다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한다를 갖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의 본인을 좀 많이 안다락하는 그만큼 겸손과 습신화 됐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초대가 되어 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스폰서하고 이제
시스템에 이제 초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센터 시스템에 이제 초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가 되어야 되고 또 회사 시스템까지 다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저는 저도 보면 누구나 다 우리가 이제 좌측 있고 우측 있지 않습니까? 좌가 있고 우측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호일러의 법칙을 잘 활용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예, 저의 우 라인에서 보면 제1 파트너이신 이제 우리 박영찬 본부장님 제1 파트너 되시고요. 또 좌측으로 보면 이제 조성진 이제 국장님이 박은주 조성진 국장님 제 이제 좌측에 이제 파트너시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제 박영찬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 알았던 지인이고 아메이를 같이 했던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하고 계속 모임도 가졌었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우리 분당에서 성남 분당에 LBA 이제 경제연구소 부동산 학에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지도 교수로 계셨던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제대로 같이 또 모임도 했던 분이니까 평상시에도 자주 만났던 이제 분이니까 근데 막상 이제 애터미를 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좀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는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센터를 모시고 갔다가 이제 단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단장님이 이제 했던 게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에프터를 갖다 아참그 호일러를 갖다 이제 잘 이제 쓰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 이제 큰 그룹이 이제 발생을 태동하게 된 동기죠. 그래서 이제 박인찬 본부장 산하에 이제 밑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많이 계시죠. 예전에 이제 아메 했을 때는 반대로 이제 저 위에 업라인 스폰서들이 쭉 있던 분들이죠. 다 이준석 본부장까지 다 가시면. 근데 지금은 애터미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갈 제일 이제 오른쪽 파트너가 되셨고 반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조성진 박은주 국장님 저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애터미에 이제 들어오게 됐냐면 이분을 그 당시에 이제 세이브존에서 이제 옷 이제 매장을 이제 경영하고 있었던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손님으로 가셨던 분이 제 파트너였었어요. 근데 옷을 이제 사러 갔다가 이제 박은주 이제 국장님한테 이제 카더록을 하나 주면서 이제 애터미 이걸 갖다 잠시 이제 카더록 이제 알아보라고 이제 카더록만 주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이제 가니까 그 박은주 국장이 그 카탈로그를 뒤져보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싸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보니까 그래서 제품 화장품 몇 가지를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 주문을 갖다 이제 주고 했는데 보니까 본인이 쓸라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옷 이제 그 이제 손님이 왔었고 또 옷도 사가고 또예 이제 거래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소개하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 이제 신뢰 관계를 서로 이제 쌓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박은주 국장이 제품을 갖다 달라고 이 제품은 또 쓰질 않고 너무 싸다 이래가지고 본인 나중에 알고 보니 쓰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옷 이제 가게 하시는 분이 의류 사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부전에 이분 정말로 하면 좋을 거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가가지고 한번 이제 초대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만나봤었어요. 만나보니까 이제 박은주 국장님이 상당히 이제 또 이제 저 쾌활하고 또잘 그었잖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센터에 한번 이제 사업 설명 들으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업 설명 들어 온다 하는 날짜에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 이제 약속이 이제 벙커 나고 한두 번 정도는 벙커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소비자가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했는데 이제 조성진 국장이 옆에 있다가 사람이 말이야, 약속을 했었으면 그 약속 한 번도면 벙커 낸거 아니니까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 국장이 이제 오게 됐었어. 오게 돼가지고 이제 센터에 왔었습니다. 센터에 와가지고 교육을 이제 한번 이제 들었었거든요.
국장이 듣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자기가 긴가민가 애매하거나 판단이 안 서니까 조성진 국장한테 당신이 가서 한번 사업 설명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당신이 한번 알아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성진 국장님이 왔었어. 와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신세계인 거죠. 이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으로 이제 만났던 이 네트워크이 본인은 17년 동안 음식 장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뭐 코엑스 뭐 그다음 제뭐63빌딩 뭐 기타 등등 한 두세 군데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시간이 굉장히 쫓겼고 돈은 좀 버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던 분이니까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네트워크만 잘 짜놔 놓으면 네트워크만 짜놔 놓으면 수입은 나중에는 연금성 수입이 된다는 걸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러면 조 국장이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 오면서 이제 사업 이제 비전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국장까지 와 있는 거죠. 곧 이제 오토 이제 팀장까지 다 넘어가고 내년에는 이제 초에는 내년 중반 정도 가면 아마도 리더스의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보일러의 법칙을 쓰면서 첫째 초대됐을 때그 초대된 그 동기부여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데 제가 후속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후속 관리는 지금 오늘 다음 장에 물론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후속 관리까지는 그거 아닌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8개월 만에 애터미 사업하러 나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석세스나 아니면 원데이라든가 일주일에 세 번, 네번 정도는 우리 박은주 조승진 국장 샵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주 오니까 귀찮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도 갈 데서 없나? 왜 맨날 우리한테만 오지? 이렇게 얘기 또 하더라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고 잠시 들렸다가 또 다른 데도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예, 그 후속 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다가 저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 변인성 총장님한테 그걸 배웠거든요. 변인성 총장님이 저한테 리크루팅 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된 거지. 처음에는 실내 쌓기 다음에 뭐예요? 실내 쌓기 하면서 계속 제 가게에 와가지고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 하루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두번 오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아침에 가면서 들려. 나 저녁 때 들려. 그래가지고 뭐 바쁘면 금방 차 한잔 마시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신뢰가 몇 개월만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변석 총장님 제가 믿고 이제 사업을 뛰어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박은주 조성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미 감이 가서 만나고 잠시 바쁘면 그냥 얼굴만 보고 오고 갔다 왔다를 갔다가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 분의 한 사람의 네트워크 이제 자기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 쌓기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손에 손잡고 우리가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의 한분한 분에 초대되어 가지고 이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우리하고 같이 손에 잡고 영원히 경제 자유,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애터미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끝으로 이제 제가 이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를 좀 보셔야 돼요, 가치를.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애터미에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보다도 애터미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갖다 지금 현재는 피부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까 61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지금 올해 나이가 조금 연식이 되었습니다. 69입니다. 54년생 말띠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다 있습니다. 애들이 조커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 소득, 제가 리더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스는 월 1000이 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부부, 경제적으로 원래 뭐 그렇게 뭐 쪼달린 편이 아니었으니까, 저희 둘, 뭐 써도 얼마, 생활비 얼마 쓰겠습니까? 남는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또 하면서, 또 애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주고, 뭐 이득함 주고,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첫째, 쫓기지 않아 좋아요. 지금은 우리 분당 탑센터에 한 2년 반 가까이 줌으로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한두 서너 달부터 이제 조금 풀리가 오프라인이 좀 도는데, 지금 오프라인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뛸 때거든요. 줌에서 내 발걸음, 내 엉덩이가 무거워져가지고 우리 분당 센터에 출근을 갔다가 가능하면 해주셔야 돼요. 가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제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 센터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 리더스 2, 3년 안에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 애터미는 지금 몇 개국이 나가 있습니까? 24개국. 또곧 이제 브라질은 연례가 있고, 몽골, 우즈베키스탄, 유럽, 유럽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도 곧 연다고 또 원래 뭐 얘기 나오고 있죠. 동남아. 여러분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한국에 돌아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국 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분들 한분한 분을 소중히 이제 하면서 잘 관계를 가져보면 이분들 뒤에 어떤 인맥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출발이 우리 한국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출발하는 이 애터미가 나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로 나간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인도네시아에 한 12년간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2018년도 열린다 그런 걸 알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가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장품 가지고 화장품 이거 체험을 갖다 해주면서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보니까 우리 변인성 총장님도 한번 만났는 그것을 만났는데 변인성 총장님도 그 당시에 그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까지 필링제를 사용해가지고 미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인도네시아는 그큰 그룹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좌측편에는 이제 금강이산 탑센터 하나 팀장,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신 분이 나와 있고 우측편에도 또 이제 보그로센터에 한 분, 이제 국장급이 나온 분이 계세요. 거기서 또 통해가지고 또 중국에 우리 박강희 항닝나 사장님이 또 거기에서 이제 센터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완벽한 오토 이제 판매사 이상 팀장인데 거기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로 나가는데 또 몽골, 우즈베키스탄, 또 회원 이제 갔다가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또 들어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가는 이게 실감을 날 겁니다. 실감을. 그래서 곧 우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 정도 되고 그저께 우리 애터미 이제 리더스 클럽에 갔을 때도 회장님이 직접 이제 오프라인을 갔다가 많이 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롯 이제 애터미 오롯 크로스 오롯 공장에서 지금 우리의 시스템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본사에서도 열고 서울, 부산 이런 계획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수원 나비돌 뭐 이런 데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젖어 있던 나의 몸
그리고 발걸음을 좀더 이제 가볍게 이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센터에 출근을 하세요. 출근을.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 출근을 하는 처음에 같이 여러분들 스폰서 같이 우리 시스템을 돌리면서 또 성공 구호도 외쳐가면서 사원도 외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남기시면 빠른 성장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센터 오프라인 출근하는 거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꼭 센터 출근하시면서 또 분당 탑 센터에 소속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꼭한 분도 빠짐없이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출근하셔가지고 스폰서님,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본인과 같이 우리 굿모닝도 듣고 또 스피치도 좀 하시면서 또 그날 아침에 또 일주일간 스케줄도 잡아가면서 활기찬, 희망찬 우리 애터미 식구가 되고 성공 꼭 하실 수 있다 하는 걸 확신을 갖고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단 작성과 초대에 대해서 좋은 강의해 주신 안강호 스타마스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도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강조해 주셨죠? 우리 성공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구호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탑, 파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음소거 해제하겠습니다. 네. 성공고 준비 어떤 성공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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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